자, 일단 뭐 드라마 빨리 끝내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로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풀기부터. 뇌풀기부터. 참 특이한 프로예요. 뭐라고 그냥 뭐, 물어보면 날 보고 억울한 표정을 표정을 아, 뭐야, 제정신 아니네, 이제는. 아니, 드라마 때문에 바쁘다고요. 제가, 저의 마음은 여기 우리 문제적 남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든든한 뭐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지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 오늘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게 아니었고? 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누군데? 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누군데? 저의 형입니다. 김만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누구시라고 처음부터? 레드카펫 CG 레드카펫 바바바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시고 발을 너무 황당해 하시는군요. 앉으시고 발을 너무 황당해 하시는군요. 앉으세요. 신형이에요? 네, 신형. 아, 진짜? 아, 진짜요? 이게 방송 최초 초유로 우리 일반인이시지만 저의 어떤 지원군으로서 저희 아니 근데 일단 데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친형이에요. 많이 안 닮았죠? 예. 그리고 저 한국 사람이에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홍콩 느낌 확 나는데. 맞아요. 저희 방송 좀 보셨어요? 네, 그 몇 번 봤습니다. 1회도 1회도 봤고요. 쉽던가요? 좀 아니요, 되게 재밌었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운 게 많았고. 역시. 어디 오히려 막 푸시는 게 더 대단해 보일 정도로. 누가 제일 대단해 보이던가요? 초반에는 몇 명씩. 잘하시네. 그냥 뭐, 네. 이렇게 하면 뭐 답이 다 보이시고. 그러니까. 랩몬. 그다음에는 이제 두 분 뭐 이렇게 여전히 확실하게 이제 스펙에 답게 숫자 같은 거 딱. 고하시고. 제가 거두절미하고 일단 저희 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김반석,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에 빛나는 수학 천재, 옥스포드 수학과에서 수학계의 노벨상을 꿇었던 스펙 깡패. 옥스포드세요? 아시아 금융의 스펙은 뭐예요? 허브? 허브? 아니 본인 이름이 허브인데. 허브. 아시아 금융의 노아냐, 노아. 허브, 홍콩. 홍콩 금융계를 책임지는 아시아 마케팅 매니저 우리 형 김만석 씨입니다. 네. 아, 홍콩 맞네. 홍콩 맞죠. 지금 직업이 그러면 홍콩 금융계를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계신 거죠? 그 미국 투자 회사에서 미국 투자 회사에서 아시아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시아의 어떤 뭐 중심이 되는 홍콩에서. 홍콩에서 어제 들어왔어요. 아, 그렇죠. 심사추위. 네. 심사추위. 심사추위. 홍콩에서. 람파이퍼. 빅토리아 피크. 빅토리아 피크. 저 바다 건너가면 이제 그 에그타르트, 그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제가 왜 저희 형을 다른 뭐 연예인 지인분이나 이런 분들 안 모시고 오셨냐면 이장원 씨가 요즘 또 날고 기잖아요. 너무 독주예요. 이장원에서 저 독주를 막아보고 싶어요. 견제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우리 형을 지석과 반석이 뭉쳐서 그렇죠. 형제는 용감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형 데려온 거예요. 어렸을 때 맞으면 우리 형이 때려줄 짝이거든. 싸우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야, 근데 방송하시는 분이 아닌 분을 모시고 왔을 정도면 정말 뇌가 섹시한 분이란 얘기인데 지금 저 양력만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수학 천재인데요? 그랬던 적이 있죠. 네. 영국 수학 그랬던 올림피아드는 언제 금상을 타신 거예요? 저거는 사실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영국 내에서 몇 등이었죠, 그게? 그때 영국 내에서는 4등 맞았던 것 같아요. 영국 전국에서 4등. 전국 4등? 그래서 제임스 뭐 있고 거기 예. 4등. 아니 그리고 옥스포드 수학과? 네. 수석? 수석? 아니, 수석 입학? 입학이죠. 수석 입학?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형 맞아요? 아 그런 얘기도 좀 어때요? 저런 동생을 두면 되게 답답하죠, 살면서.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수학 같은 걸 이제 과외 같은 걸 이제 부모님이 시키잖아요. 예. 동생 수학 좀 봐줘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알았죠. 아, 가족끼리는 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재능이 없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그다. 로그 같은 건 저희한테 너무나 당연한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막 이런 건데 뭐야? 그걸 이제 아유, 그런 거야? 아 버려. 몸 군간이 되거든요. 로그 리미트 나오면 머리 돌거든요. 둘이 성향이 좀 달라서 뭐 싸운 적은 그래. 없어요? 많죠. 많이 싸웠어요. 언제 많이 싸웠어요? 나 1년 반 얘기 안 한 적 있어. 한마디도. 왜? 같은 집에 살면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싸우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뭘로 싸웠는 거야? 왜 싸운지 기억은 안 나요. 몇 살 기억이 안 나? 난 기억나. 왜 싸웠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 엄청 싸웠었거든요. 그게요. 핫케이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핫케이크를 만들었고 제가 딱 2인분 완벽한 사이즈로 정말 정량 다 해갖고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들어오더니 형 핫케이크 만드네? 내 것도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핫케이크 가루를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 열받지. 네, 팍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네, 진짜 별로야.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와갖고 이제 말리셨는데 모르겠어요. 동생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진짜 그 타임 필터링 어렸을 때 무슨 이미지야? 어렸을 때 그 되게 이렇게 그 약간 이미지 자체가 되게 막 비겁하고 비겁하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없어 보이는 이미지. 막 그리고 비열하고 비열하고 그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막 화가 나갖고 막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긴 괜찮다 이거죠. 휘파람을 막 불고 있어요. 난 여유 있다 이거죠. 여유 있다 이거죠. 정말. 열 받아라 너 빨리 열 받아. 정말 열 받게 한다. 너무 지성이 잘못했네. 그래서 그때 당시 동생이 그때는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주말이 끝나고 기숙사를 가버린 거예요.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오고 뭐 방학 때 오고 하니까 변해졌지. 어색하지. 네. 그러다가 그치? 이제 한 1년 반 정도 그랬지. 네. 뭐 얘기 안 하고 서로. 근데 아무리 아이일 때라고 하면 유치했네요. 싸움의 원인 자체가. 핫케이크 1년 반을 말하고. 반석 씨는 학창 씨는 공부 잘했겠죠? 옥스포드 수학 가면은 뭐 전교 몇 등. 아 전교권에서 논 적은 없었어요. 전교권에서? 그게 제가 그 듣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싫어하는 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는 국영수가는 3년 다 통틀어서 뭐 한 개 틀렸었나 막 이랬어요. 국영수 과를 3년을 통틀어서요? 국영수도 아니고 국영수 과까지 하나 틀렸대. 몰라요. 근데 그건 확인해봐야 돼. 연예인이었으면 진짜 비호감이다. 진짜 전국권이네. 예. 전국권이야. 아니 근데 나머지 국정이... 과목을 정말 아 그래도 중학교 국영수 그 그렇지 국영수만 잘해도 뭐 대학 가니까 뭐야? 생각이 그렇고? 성적표를 또 준비했어? 이런 거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아니 어떻게 저 방송 안 하는 사람 생각이 그렇고 그러니까 성적표 우와. 야, 잠깐만 이 방송이 내 얘기해놓은 거랑 네 김반석 개근 당연히 이제 모범생이 개근 이유고요. 그쵸. IQ 궁금하네요. 오 진짜 IQ 180 이런 거 아니에요? 이 IQ 몇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본인? 뭐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멋있어. 너무 다 벨르벨 받아 먹는 거 엔사급인가요? 볼까요 IQ? 볼까요 IQ? 150이에요. 최우수. 와. 이자 150이에요. 최우수. 와. 이자 모씨 몇이었죠? 50. 와 오늘 두고 튀겠는데 오늘 아주. 뭐 중학생 때인데요. 뭐. 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150 이상 IQ를 맥스 수치를 다 맞추면 150이라 그랬어요. 맞아. 만점이네 만점. 카이스트와 옥스포드 대결 정말 기대돼. 재밌겠다. 150끼리 대결이에요. 옥상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성적. 오 마이 갓. 이게 말로써 옥수입니다. 아 진짜 수수하시네요. 전부 다 써요? 아 뭐야. 이게 보세요. 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체육 못하게 생겼는데 체육도 쓰네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본인이 놀래고 있네요. 웬만해서 다수예요. 어쨌든 IQ 150이라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올수 인상적이고요.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 가져요. 그 저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았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수학이 좋아요? 되게 좋아했었어요. 정말 좋아했었고. 정말?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실은 꿈이 수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정말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순수 수학? 네, 순수 수학. 막 순수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꿈을 정확히 표현하면 꿈이 접혔죠, 대학교 때. 왜요? 대학교 때 뷰티풀 마인드 보셨죠? 러셀 크로우는 존 래시나 그 수학과 맨 처음 수업을 들어왔는데 뷰티풀 마인드들 한 30-40명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전체가 300명 정도가 있는데 존 래시들이 정말 이렇게
지니어스. 네, 애들이 한 3, 40명이, 아니, 3, 40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수업을 한 1, 2주를 듣다 보니까, 아, 저런 사람들이 수학 교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뭐가 다른데? 완전 틀렸어. 저는 이제 문제 받자마자 이제 받아쓰고, 막. 우리야 이제 풀려고 답을 막 내고. 하고 막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이런 보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앞에 딱 들고 와서, 한두 번 써보고, 이해되면 쓱 치우고. 한두 개 쓰고 쓱 지우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익숙치 않죠. 우리 교육 받은 사람들. 저야 뭐 그 주입식 교육의 어떤 선도 주자였기 때문에 제 수학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테크니컬한 수학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한계를 좀 느꼈군요. 아, 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수학을 뭐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뭐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었던 거죠. 근데 다른 세계의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 아예 틀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딱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그래서 음악으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 수학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문제를 푸는 데서 희열을 느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뿐더러 그 사람들이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더 재밌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친구들 뭐 수학과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물어봐요. 요새 무슨 문제 푸니? 그러면은 밥 먹다 말고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래서 제가 끝에 물어보죠. 왜 해? 그러면 항상 재밌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데 말이... 그게 너무 진실인 거예요. 그렇죠. 진심인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은 실제로 수학이 문과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특이하다. 진짜. 왜 문과예요? 그게 되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수학이라는 건 사실상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고 철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학? 신학. 그래서 예전에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모두 수학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그렇죠.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자 수학자 뭐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학이라는 건 사실상 그 좀 더 더 큰 그러니까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게이트라는 걸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와, 진짜 합니다. 진짜로?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괴상을 지운 걸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지금. 그냥 그대로 전문적 남자 진짜로 충분히 가능한.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테크니컬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에서 성적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안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뭐 문과적인 해석을 하고 철학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사고가 연장이 안 되니까 테크니컬하게 푸는 건 잘 푸는 시험은 잘 보는데 그쪽으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벽에서 이제 막혀서 그 사실상 이게 뭐 다른 에피소드이긴 한데 제가 캠브리지도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넣으면 다 들어갑니까? 아니 근데 근데 입학 시험에서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와우. 수석 또 수석. 야, 한국 사람들이 시험 잘 봐요. 잘 봐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해줬지? 아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처음 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 아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1년 반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 그렇지. 대면대면 팬클릭 때문에 싸웠을 때 일어난 일 아니야. 그렇구나. 근데 쉽다. 그때 당시에 그 3시간 동안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골라서 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저는 3시간 동안 4문제를 풀고 세 문제 정도를 한 반반씩 이렇게 풀었나 봐요. 와, 그렇게 많이 풀었어? 네. 그걸 이제 교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아, 난 이 학교 가겠구나.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1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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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어딨어. 막 그랬고 따졌어요. 나는 떨어진 이유가 용납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는데 지금도 그 문장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가? 영국 발음으로 좀 했어요. You're not the kind of genius we are looking for. 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not the kind of genius we are looking for. 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였어요? 되게 아니 영국 역학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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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신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아니 그럼 무슨 너네들 되게 에러건트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스퍼드 들어가서 수업을 듣다가 깨달은 거야. 얘네들이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했던 건지. 진짜 오늘 많은 거 배운다. 테크니컬한 거. 너는 네 수학은 이제 테크니컬하다 이거죠. 진짜 영화에 나온 대사 같네요. We're not the kind of genius you're looking for.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달은 분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을 좀 멀리 했죠. 공부 좀 내려놨죠. 진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큰 일화다. 재밌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온 에피소드보다 더 재밌는 에피소드. 그렇죠? 1등까지 했는데, 진짜. 테크니컬은 우리가 찾는 지니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와, 그럼요. 주입식 교육의 정면으로 네, 맞서는. 아, 역시 혁명이다.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해도 의미를 부여해야지. 합니다. 그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도 또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뭐 팁을 주신다면? 딱 정해진 공부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다들 각자한테 맞춰서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한 5시간, 6시간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풀 문제를 그냥 이러고 봐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일단.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신기하다. 큰 그림, 공부를 할 때 뭐 그걸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4시간은, 5시간 동안은 앞에서 그렸던 큰 그림을 이제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림 감상하듯이 그냥 뭐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할 내용만. 아, 그 내용만. 그 내용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식이구나. 라고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이제 디테일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야, 말 그죠, 현명하시네. 말 잘해. 방송을 여태까지 보면 형이 더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떨지도 않아. 떨지도 않아. 위험한들게 왜 그래? 방송 10년 한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야? 우리 네. 방송. 우리 방송 어려운 방송이에요. 어려워해. 그래도 재밌단 말이야. 본인보다 덜 어려워하는 거. 어이없네. 왜 이렇게 남남 같지? 되게 이질적이에요. 굉장히 잘났어요.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축이 되고 위화감이 들고 별로네요. 보통은 수축이 되고 위축된다. 수축이 몸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스펀지가 아니고 수축이 몸이 수축이 된다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하는 그런 우리 김만석 씨의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지석 씨가 이 형의 좀 도움을 받아서 네. 오늘은 기필코 문제적 남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테이블 끝에 소주병을 매달아라. 자, 행동과학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문제. 테이블에 모서리에 소주병을 매달아라. 일단 저 우리 팀을 나눠야 되겠죠? 일단 오늘 석브라더스 크로스. 와, 멋있어. 저는 과감하게 하석진과의 결별을 선언하겠습니다. 뭘 한 게 없어요. 그건 잘 안 맞아. 그 감이 잘 안 맞아요. 나는 공대라서 굉장히 이득했는데 약간 조합이 그렇게 없어요. 느꼈어, 느꼈어. 이 문제 정확히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난 머릿속에 떠 있어, 거의. 믿으면 안 돼. 떠 있어. 떠 있어. 완전 허언증이야, 허언증. 받지도 않고 그냥 떠 있어. 부양하고 있어. 공중부양. 저러니까 나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야. 그래, 난 이장원한테 부르고 싶다. 나머지 셋 이렇게 할까요? 뭐라도 하죠. 저 세 조합도. 요 세 조합도 굉장히, 그죠? 대단히 친한데. 저희가 지금 소주병이랑 소주병을 매달 수 있는 실을 같이 달아줄 거예요. 실? 실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소주병을 매달십니다. 실로요? 일단 주는 도구를 다 이용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주세요. 실? 다이스트 믿어보자. 껌 같은 거 없어요, 껌? 껌에 붙이는 거 아니야? 빈 소주병이 아니야? 아, 들어있는 소주병이에요? 아니, 성냥 깨비하고 실하고 속이 꽉 차있는 소주병 이걸 매달라고? 이거 진짜 소주네? 진짜 소주인가? 진짜요? 아, 뚜껑 안 닫지? 일본이네? 진짠가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 그렇지, 일단. 아, 우리 답 나왔어. 야, 답 나왔어. 진짜 최고야. 와. 턱브라더스가? 네. 저희 이쪽 보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예. 재미보다는 진짜로 맞추는 걸로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걸로만 봤을 땐 거기 안 볼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스타트부터 다를 거거든요. 이거 진짜. 어디 이거까지 있는데? 아닌가 봐. 아, 이거 진짜 소주야? 진짜 소주예요?
안에 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마셔야 되는 거야. 그게 한 거 아니야? 일단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진짜 소주야? 내가 1차원적으로 시작을 해볼게. 이 사회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로? 이거를 한 다음에 우리 옛날에 네. 이렇게 튕기는 게 소주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뗀다는 거 아니에요? 꼬다리고 이렇게 해보죠, 뭐라도 해보죠. 네. 뭐 해보면 되니까. 지금 너무 약하려나? 완전 약할 것 같은데. 계속 돌리면 더 약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매달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이걸로? 당연히 안 되죠. 무겁잖아요. 무게가 상관이 없나 본데? 여긴 너무 쉬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긴 너무 쉬운 거야. 아니, 그걸 그거 말고. 아, 나 직접 하겠다, 실 말고. 안 돼? 실을 매달았네? 매달았네?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아, 저, 여보세요. 뇌생란 문제인데 이게 뭡니까? 아, 좋은데? 좋은데? 아, 매달았잖아, 일단. 이불에 닿으면 안 돼. 나도 생각했었는데. 여기다 이제 실을 어떻게 닿느냐를 묻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닿는 게 관건 것 같아. 소주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연결하느냐. 그 성냥개비 두 개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실이 정전기로 붙어요, 자꾸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붙은 것처럼 연기한 거 아니야? 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형, 줄 길이 어디야? 이거 해봐, 그렇게 해봐. 안 되네. 그지? 이걸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매다는 게 관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매는 게 관건.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렇지. 그지? 안 돼, 안 돼. 이걸... 아, 나랑 생각이 비슷해, 왜. 형제니까. 같은 관계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아, 좀 해봐, 어떡해. 나 듣고 말았어, 형제니까. 이걸로 여기를 계속 긁어가지고 빵꾸를 이렇게. 무슨 저 빠삐용이 돌로 감옥 구멍을 내듯이 하라고? 100초 내엔 못하겠어. 여봐, 이게 지금 두껍잖아. 이게 뚫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하지마 그런 거 다 찍고 있어. 아, 그래? 아니, 저기 내가 안 보이길래. 그러니까 형,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아니, 그, 아, TV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피봇이 필요한데, 피봇이. 아니, 자꾸 용어만 나와. 용어만 얘기하지 말고. 자꾸 어려운 말만 해. 해보라고, 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옥스포드임을 강조하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어찌 됐건 매달면 되잖아. 안 닿으면 되고. 그렇지. 아니, 일단 이렇게 잡고 있어봐. 응? 이렇게 잡고 있어봐. 보이스카운트야? 그러네. 무서워. 아니, 아직 매달지 말고 세게 잡아당겨 볼게. 무게가 문제가 없죠. 완벽하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지렛대 원리를. 지렛대, 그래. 힘의 균형. 봐봐. 지렛대. 아, 지렛대. 아, 지렛대. 지렛대. 해봐, 해봐, 형, 해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그냥 너무 떨어져. 금방 빠진다고. 아니, 왜 이렇게 헐렁하게 했어? 또 빠져. 여기 밑으로. 빠져. 여기 밑으로. 끝으로 빠졌다. 아, 날아갔어, 우리 호프가. Baby, one more time처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그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원리는 알겠어요. 이렇게. 우와! 오. 우와! 우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어떻게 뭔가를 딱 잡아주는 건데.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위에 거가 있고. 너무 무거워. 아, 정말. 아, 깜짝 놀랐어. 아. 어머. 나는 나를 사랑한다.
회오리 만들게, 회오리. 아, 마실래. 아, 짜는. 내가 아, 짜는. 진정 원하는 오!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최고가 된다. 여러분, 삼각형 구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생각했다니까요. 안 돼, 근데. 뭐, 무거워서 자꾸 부러져. 두 점을 부리세요, 왜? 아니, 되는 거래야, 지금. 충격기 너무 약해. 이거 물을 비워주는가. 그렇게 도 그래. 반칙인 것 같은데. 반칙이 힘들어. 됐어. 됐습니다! 무능하고 됐습니다! 하얘! 아! 반칙 아니야? 뭐야? 하얘! 아! 반칙 아니야? 뭐야? 그렇지! 어떻게든 매달면 되잖아. 매달면 안 되죠. 안 되죠. 여기만 이용하는 거야, 여기만. 아니, 이거 참. 매달았잖아.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안 돼.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찍는다 이거 아 그러면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맞는데 이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쫙 잡아당겨서 이렇게 있다가 걸리게 이 무게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딱 좁혀지게 저희도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돌려서 가만... 손이 돌렸어 방금 우리가 한 거 아, 좋아 자 생각해 잠깐만 이게 대가리가 상관없어 짧게 가야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굳어서 묶었다고 쳐. 그럼 얘가 버텨? 버텨. 나봐. 안 버텨. 안 버텨? 형. 그럴 때 얘를 아 여기서 안 벌어지게 여기서 껴줘. 얘를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할 거니까 이렇게 잡고. 그래. 응? 아니 여기가 길어지면 이게 여기 힘 받아야 되는데. 그럼 대가리 처음부터 알아서 뭐가 될 것 같아. 나 넥타이 빨리요. 답답. 보수워드는 네. 보수워드 지켜주시고요. 자 형. 자 형. 보고 다들 어떻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말. 어, 저 형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추기 30초 전입니다. 아니 옥스포드 지금 타이 벗었는데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말해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부러뜨려가지고. 맞네. 얘는 못 움직이지. 맞아. 그러면 이제 벌어질 수가 없잖아. 또 묶어. 그렇지. 또 묶어서. 그렇지. 어. 더 묶어. 아 이쪽으로 더 묶어. 될 것 같아 형. 힘주지 말아봐. 됐습니다. 됐다. 됐어. 됐다. 됐습니다! 됐다. 됐어! 됐다. 맞아요. 된 거잖아요. 또 아니야? 왜? 성냥 3개 썼는데? 3개잖아요. 아, 두 개로 써야 돼? 성냥 2개예요, 두 개. 아, 어우. 아, 2개야. 뭐야. 아, 이거 실로 묶은 거 아니었어요? 아, 우리 들켰어. 아, 씨.